항암 치료,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우셨다시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최고의 항암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 그렇죠? 이 세포에, 이게 이제 세포핵이고, 세포핵 속에 이제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뭐더라? 실뭉치. 실이 뭐더라? 유전자. 예. 네. 그래서 염색체, 이 세포핵 속에는, 유전자라는 실뭉친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 것들이 있어요. 얘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우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당분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렇죠? 그 당분이 저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워요. 연소를 시켜. 꼭 자동차 같아요. 탄수화물, 당분을 막 휘발유라고 치면 그 휘발유가 타야 돼요. 그렇죠? 그랬죠. 에너지가 생산돼서 차가 가요. 세포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당분이라는 휘발유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타요.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 그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뭐가 흘러? 예, 네, 생체 전류라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그 전기가 내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서, 예, 네,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당분이, 예, 당분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타야 되는데, 이 타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해요.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세포가 변질돼가지고 결국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 내 몸에는 암세포가 절대로 없었는데 재수 없이 어느 날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제 활성산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연소를 해서 당분을 연소시켜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요. 자, 요게 미토콘드리아고, 요게 세포핵이고, 요게 염색체예요. 여러분 배우신 대로. 그래서 여기 글루코스, 당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요. 산소는 왜 들어오죠?
당분이라는 휘발유를 태우려면 산소가 꼭 필요. 산소 없으면 안 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워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숨 쉬고,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목을 콱 졸르어서 숨을 못 쉬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남아있는 산소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몇 분 만에 끝나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숨 안 쉬어도 남아있는 산소는 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목을 졸라서 5분 동안 숨 못 쉬게 하고. 그래서 사자가 노루를 잡아가지고 목전을 물고 어떻게 숨 못 쉬게 하죠. 그러면 노루가 푸득푸득 하다가 한 4분, 5분 후에 죽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세포의 엔진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당분이 들어오면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는, 여러분 주차장에서 놓으신 자동차 엔진 안에 휘발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 산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시동 안 타죠, 그렇죠? 휘발유가 안 타요. 왜? 시동이 꺼져 있었어. 그 시동은 뭐예요? 그 시동은 전기 스파크예요. 여러분이 시동을 착 걸어주면 엔진에 전기 스파크 치치치 하면 그때 팍 휘발유 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스파크가 뭘까요? 그게 생기예요. 네. 그 생기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작용이 일어나요. 당분이 타. 그래서 당분이 타가지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에너지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 부산물로서 이런 활성산소라는 것을 생산해요. 사실 지금 이게 세포 바깥에 그려놨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여기 있는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세포 안에 그려놓으려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또 세포 하나를 다시 그려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생산돼서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파괴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에너지가 생산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맨날 피곤한 사람이에요. 맨날 피곤해. 아시겠죠? 뭐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잘 생산을 충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이 미토콘드리아도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침마다 하는 스트레칭, 은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근육 세포를 자꾸 운동을 시키면. 우리가 심호흡을 잘 하면서 운동을 시키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피곤해. 그렇죠? 그런데 점점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루에 뭐, 한 시간 반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웬만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었을 때는 한 시간 걷고 나면 뭐야? 아유, 기운 없어.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한 시간 운동해도 뭐예요? 끄떡 없어. 그거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정상적으로 약 한 300개가 있어야 돼. 세포 안에. 근데 이게 이제 200개, 150개에서 150 이하로 떨어지면 아주 피곤한 사람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활성산소가 뭐를 공격해요?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손상시키면 유전자가 변하잖아요. 유전자가 변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질병이 돼요. 어느 유전자가 변질된 날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변하는 것이 바로 저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자꾸 유전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 거죠. 그 정상이에요. 암세포가 매일매일 안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어. 즉, 쉽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었는데, 암 환자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몸에 면역세포,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면 매일매일 그 암세포를 죽여주니까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 그래서 암세포 생겼다. 저 암세포는 뭐 때문에 생겨요?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산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 생겨요.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들의 건강한 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생기면, 이게 암세포가 생긴 거죠. 생기면 온 몸에 다 퍼져 있던 이 면역세포,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이 T세포 안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 그래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클릭을 받아서, 이제 활성화돼요. 활성화되면, 이 동글동글하고 조그맣은 T세포가 이렇게 커져요. 넓적해지면서 이런 상태를 T세포의 활성화 또는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 생기를 받아서 켜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암에 매일매일 걸리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암의 자연치유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50년, 60년 암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았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뭐예요? 암에 걸렸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왜 걸린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암의 자연 치유가 안 돼. 암의 자연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은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 T 세포가 활성화가 안 된다. T 세포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은 T 세포 안에 있는 암 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았다. 예. 켜지지를 않는다. 왜? 이 유전자를 켜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내면 뭐가 필요한데? 예? 생기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기가 막힐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 자, 요거 뭐예요, 여러분? 염색체, 염색체. 사람의 세포 안에는 이런 염색체가 몇 개씩 있다고? 23개. 23개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확대를 해보려고 그래요. 확대하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실이 나타나겠죠. 왜? 염색체 자체는 실 뭉치니까. 그런데 그 실은 뭐다? 유전자다. 그렇죠? 자, 확대합니다. 자, 실이 나타났죠. 그렇죠? 예, 네, 실이 나타났어요. 다, 이 염색체는 실 뭉치예요. 그 이 실이 유전자야. 자, 이제 실을 한번 쫙 펴봅시다. 실 자체를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실을 확대해 보니까 저렇게 보여요. 네. 자, 이게 이제 유전자 모형이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형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는 뭐가 달라요? 이 모형에는 뭐가 없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전자는 저게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 막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겨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뭐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히스톤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유전자가 이 히스톤에 이렇게 감기면서 여기 이 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가 있어요. 자, 우리 강당 스위치는 어디 있어요? 저 문에 들어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들은 일정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켜고 꺼지는 끄는 그 스위치가 이 부분에 있어요. 지금 이 유전자는 쫙 켜져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 자, 왜 켜져 있냐? 암세포가 생겼어.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어. 그러면, 상구의 몸에 간에 지금 암세포가 생겼구나. 근데 상구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네. 아니면,
컴퓨터로 뭐 글을 쓰고 있고, 아니면 3구는 강의를 하고 있어. 몰라.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 암세포 생겼는데, 내가 모른다고 안 죽으면 안 되죠. 내가 몰라도 어떻게? 내 몸 안에 생긴 암세포는 죽어야 돼. 그건 내가 아는 바가 아니야. 그거는 누구야?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존재가 그걸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착 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켜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나면, 계속 필요도 없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계속 생산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유전자 꺼져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켜진 유전자가 이제 암세포를 다 죽였으니까, 이제 꺼져야 되죠. 자,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자, 이제 꺼기 위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 지금 여기 한 개,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자, 조금 빠꾸를 시켜서. 네, 여기는 한 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두 개가 되고, 그렇죠? 와, 여러 개야, 이제. 예. 네. 여기 와서, 얘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게? 스위치를 향하여 갑니다. 네. 여기 스위치가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보세요. 올라가서 스위치에 탁 올라 붙어요. 올라 붙으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다 꺼져버리죠. 꺼져버렸죠. 그렇죠? 유전자가. 자, 저렇게 꺼져 있다가, 또 한 시간 후에 또 상구의 몸에 암세포 또 생겼다 하면, 다시 켜야 되겠죠. 켜려면 어떻게 하면 켜지겠습니까? 네, 노란색 물질이 이렇게 붙으면, 스위치에 붙으면 그걸 끄는 거예요. 그럼 켜려면 떨어져 나가면 돼요. 암세포가 생겼어? 자, 암세포가 새로 생겼습니다. 켜져야 되겠습니다. 켜지세요. 똑 떨어져서 켜지고,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꺼버려야 돼. 그렇죠? 그 지금 이 유전자 켜져 있는데, 이제 암세포 또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꺼야죠. 이런 기똥찬 현상이 여러분 몸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잘 일어나고 있으면 암 환자가 절대로 안 돼요.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그 노란색 물질이 와서 키우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이 유전자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을지라도 암 환자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잘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 유전자가 뭐를 잘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기. 참, 이 기똥찬 얘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서 다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돼버려. 그러면 이게 제일 잘 일어나려면 이런 현상이 뭐를 잘 받고 살아야 된다? 오케이. 그럼요, 생기. 생기는 진, 선, 미, 그 사랑 속에 있는 사랑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뭐예요? 그 조건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그런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며. 그러면 생기를 못 받으면 이게 안 일어나. 그런 상황은 어떤 사랑이에요? 생기가 막힐 때. 쉽게 말하면 기가 막혀 죽고 싶을 때. 어떤 경우에 기가 막히죠? 진선미의 반대. 내가 진실을 알았다. 그렇구나. 이야. 그래서 나도 암을 치유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 힘, 그것이 생기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모르면 힘 받아요? 못 받아요? 당신 암 걸렸어? 예. 네. 병원에 가니까 암이랍니다. 어떻게 걸렸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만 없어. 멍청하겠어. 이런 영적 에너지를 받지를 못하. 모르면 못 받아. 아는 것이 힘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 때, 그 다음에 선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것을 뭐예요? 정말 아름답다. 이거 아름다움을 알 때 우리가 받는 그런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이 말. 근데 그 기가 막혔을 때는 이런 암세포,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 기가 생기가 막혔을 때가 언제? 우리가 진실보단 뭐야? 아, 그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나를 거짓말했구나, 나한테. 나를 뭐요? 배신했구나.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그럴 때 저런 현상이 뚝 꺼져버린다고. 그럴 때, T세포가 암세포로 몰려가다가도 뚝 중단되버려요. 왜? 기가 막히니까. 왜? 모든 자연치유의 그 과정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생기라, 카라카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T세포 자체가 생산해내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야말로, 이 물질의 특징은 뭐예요? 암세포만 죽이지, 절대로 우리 자신들의 세포, 정상세포, 특히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면역세포 T세포는 절대로
안 죽이는 항암제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직도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 못하고 항암제마다 내 정상세포, 특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 그 귀중한, 아직도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T세포마저도 항암치료로 어떻게 파괴하고 있으니까, 예, 항암치료 해봤자 결국은 뭐예요? 점점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어. 암이 완전히 치유되려면 T세포가 더 강해지기만 하면 완전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약 업계에서는 항상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안달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우수한 항암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몸에서도 생산되고 있었어.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항암제, 예, 벌써 5천 년 전, 6천 년 전에 생산되던, 되고 있는, 아직도 그 놀라운 항암제는 T세포가 생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생기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제약회사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 생기로만 생산될 수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주사약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생기를 받아야만 생산되는 건데. 그래도 암세포를 죽여보려고, 항암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1960년, 1970년대가 돼서야 항암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됐어. 근데 그거는 뭐 하는 항암제예요? T세포마저도 암세포와 함께 죽이는 항암제. 그래서 그 항암제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제1세대. 또는 일반 항암제라고 불러요. 자, 이 일반 항암제는, 이제 오래됐죠? 1970년대 와서 일반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일반 항암제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렇죠? 정상세포도 죽이니까. 특히 정상세포 중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무슨 세포? T세포까지도 죽이니까. 그러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어. 자, 그래서 일반 항암제의 종류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일반 항암제가 나와도 한 번도 그 어느 것도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암이 병 중에 가장 중요한 병인데도 그 약을 개발해서 수많은 약들을 항암제들을 개발했는데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그 약들을 볼 때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약이야. 그렇죠? 네. 내가 암 환자, 어떤 건강하던 사람이 암 환자가 된 것은 뭐 때문인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T세포가 생산해내는 그 끝내주는 자연항암제를 생산을 못해서 암 환자가 됐는데, 이제는 T세포까지 죽이는 항암제를 만들어 냈으니, 어떻게 노벨상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일반 항암제가, 생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받은 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그 암 치료제는 중요한 약인데 좀 우리가 상 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약을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떻게 T 세포까지 죽이면서 암 세포 죽이면 뭐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T 세포가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해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암 환자가 됐는데, 또 T세포를 죽이는 약을 개발하다니. 이거는 웃긴다.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약업계나 우리 의사들도, 일반 항암제 이거는 가망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제약회사나 우리 의사들의 염원은 뭐였겠어요? T세포는,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항암제를 제2세대 항암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부르기로 했어. 자, 이거는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항암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표적 항암제도, 진짜로, 여러분,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 그 T세포에는 별로, 해롭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좋은 약이요. 그렇죠? 그래도 이 표적 항암제가 아무리 우수한 표적 항암제가 나오더라도 내 자신의 T세포, 면역력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이놈의 표적 항암제를 얼마 동안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암이 완전히 자연치유가 돼버리려면 내 T세포 안에서 이렇게 아직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우수한 아무 부작용도, 그리고 그 최고로 우수한 T세포가 생산하는 항암제는 또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전혀 부작용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좋아요. 공짜야! 공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들은 전부 공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은요, 뭐 비싼 거를 먹어야 내 몸에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랑 만들, 저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암세포라는 것은, 뭐가 변질된 세포라?
유전자가 변질될 세포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면 나는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것을 세포 표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암은 암인데, 그러니까 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변질된 건 아니에요. 암세포마다 변질된 게 조금 조금씩 달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암세포는 전부 통일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암세포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집집마다 문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집 주인은 누구누구다. 문패가 있어요. 요즘 문패 없죠. 그렇죠? 문패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 문패를 보고 편지를 배달했어. 근데 암세포들도요, 자기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패를 만들어서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T세포를 만나게 돼. T세포를 만나게 되면 딱 문패를 제시합니다. 나는 암세포 누구누구요. 하고 자기 자신 신분을 밝혀요. 자, 그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위에 노란색 세포. 밑에 갈색 세포. 자, 노란색 세포는 T세포. T세포. 그렇죠? 이 갈색 세포는 무슨 세포? Cancer. 암. Cancer cell. 세포. 그 암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T세포, 암세포가 요런 신분증을 제시를 합니다. 나는 암세포 누구누구요. 그러면 T세포가 그 신분증을 보고, 너는 암세포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어. 그렇죠? 자, 인식을.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고 하면, 자, 여기 보면, recognition, 그랬죠? recognition 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인식하다, 인식이란 말입니다. 인식 신호를 받아요. 그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식. 그래서 인식만 해가지고는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자, 그 다음에 T세포를 만나서, 나는 암세포입니다. 하고, 암세포입니다. 하고, 이 T세포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이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T세포 민원 창구 CD28이란 이거 뭐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민원 창구에 접수를 딱 시킵니다. 저 접수가 뭐냐면,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우리 몸은 참 신사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다고 해서, 너희놈 새끼는 무조건 안 죽여요. 반드시 T세포 쪽에서 민원을 제출해줘야 돼요. 저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민원을 제출하면, 그때 드디어 이 T세포가 이런 동글동글한 알맹이들 있죠? 이게 바로 암세포 죽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몸 안에서도 여러분의 암세포와 T세포가 이렇게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암세포가 신분증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T세포는, 민원 서류는 어딨어? 그러면, 우리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암세포가 그렇게 배짱튀기까? 이 사람이 맨날 기가 막히게 사는 거야. 맨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예? 절망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지. 암세포는 희망이 있지. 왜? T세포 쪽을 보니까 T세포는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고 있거든. 그러면 자기는 이 사람 몸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원 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암세포는 이 민원 서류를 제출 안 해요. 안 하면 T세포는 안 죽여요. 제3세대 항암제는 무슨 항암제냐면,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근데, 이 T세포, 이제, 신분증을, 이제, 받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표적 항암제가 희한하게 자기를, T세포가 암세포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암세포를 공격하죠? 그러면 암세포는 자기는 별로 죽고 싶은 생각 없는데, 자꾸 T세포가 와서 뭐요? 자기의 신분을 알아보고 죽여.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하겠어? 문패를 어떻게 하겠어? 문패를 바꿔요. 그래서 T세포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T세포가,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러나 금방, 그렇죠? 되게 한 4개월, 5개월째 되면 문패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T세포가, 문패가 틀려. 그러니까 공격을 뭐예요? 못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듣던 게, 대개 뭐 한 5개월, 6개월 되면,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약, 농약도 처음에 나오면 뭐예요? 다 죽어버려. 근데 다음에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한 3년째 가면 안 들어. 그래서 농약, 이 농민들이 농약을 계속 새로 나오는 농약을 사야 돼. 그리고 뭐, 항생제도 그렇잖아요. 항생제 쓰면 금방 뭐예요? 박테리아들이 유전자, 를 변화시켜가지고 그 농약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우리 의사들이 이야 이거 정말 놀랍구나. 이런 약은 노벨상을 줘야 된다. 근데 뭐, 환자한테 사용해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막, 암이 쑥쑥 줄어요. 줄다가, 4개월? 이쯤 되면, 별로 좋은 반응이 안 나와. 5개월?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나면, 뭐, 이제, 암세포들, 암들이 안 줄어요. 그래서, 노벨상 심사하면서, 야 이거, 노벨상 줄라 그랬더니 뭐요? 이것도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그걸 놓았어.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일반 항암제가 안 들으면 표적 항암제를 쓰는데, 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 아, 이 표적 항암제로 말미암아 암이 완전히 치유된다. 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써서, 어떻게? 조금 기대 수명을 연장시켜 보자. 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 시대도 이제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온 거예요. 이 면역 항암제가 나오니까 이제 면역 항암제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을 공격하는 그것이 이제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된 이유 자체가 면역력이 뭐예요? 약해져서 암 환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뭐라 그렇게. 그렇지. 진작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지. 면역력이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은 지가 벌써, 5년, 6년이 지났는데. 시도를 해. 이제 면역항암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면역항암제라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면역항암제라는 약이 존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면역항암제는 우리 T세포들이 본래부터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생기만 받으면 유전자가 얼마든지 켜져서 공짜로 얼마든지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면역항암제예요. 그게 진짜 면역항암제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서, 왜? 기가 막혀서 면역항암제가 생산이 안 된다. 뭐를 다시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근데 그 생각을 안 해. 생기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어떤 물질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물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뭘 만들었겠어? 아. 자, 면역력이 약하면 이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도 신분증만 제시하지 나를 죽여달라는 민원 서류는 제출하게 안 하게
안 해요. 민원 서류를 제출 안 하니까 환자의 T세포는 암세포를 안 죽여요.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소? 자, 이거 돈을 벌려면 T세포,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암세포를 안 죽여. 왜? 암세포들이 죽여달라고 하질 않아. 민원서류를 제출 안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이 암세포들이 민원서류를 작성을 안 하고 제출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 민원서류를 어떻게 여러분 돈 벌기 걸렸어. 이 민원서류가 뭐예요? 바로 이 물질이야. 그렇죠? 이 B7이라는 물질. 특수한 물질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거를 컨닝을 하자. 그래서 그것 만들어서 주사 주는 게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T세포 쪽에서 암세포들이 민원서류를 전혀 제출 안 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민원서류가 들어와. 그래서 T세포 응급결에 그러면 죽이지. 죽이다 아무리 봐도 이게 주사를 안 맞으면 뭐예요? 암세포는 민원서류를 제출 안 해. 주사 맞을 때만 해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T세포가 뭐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가짜구나. 그래서 T세포들이 이제는 안 속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민원서류도 암세포가 그 암 환자의 몸에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뭐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하면서 T세포를 죽이고 있고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대박이야, 그렇죠? 병원만 가면 T세포가 다 죽어.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뭐예요? 아, 우리가 이 항암 치료만 끝나면 우리는 우리 세상이야. 그래서 죽여달라는 민원을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생기를 받고 건강식이 들어오고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고 세상에 노래를 안 부르나 박수를 안 치나 그래서 생기가 왕성해지니까 누가 힘나겠습니까? T세포 안에 꺼졌던 뭐예요? 유전자가 쫙 생기를 받아서 켜지고 T세포가 강해져. 그러니까 암세포가 뭐예요?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암세포들이 T세포한테 민원을 진짜 제출합니다. 이것이 진짜 면역 치료예요. 아시겠죠? 진짜 면역.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면역 치료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면역 치료는, 저도 옛날에 미국서 젊은 의사로서 한번 내가 크게 대박을 좀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알레르기성 질병도 걸리고 온갖 질병에 다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암에 걸려. 그러면
우리 이게 면역력이 T세포가 약해져서 그런데 이 T세포 환자들 몸 안에 있는 피를 뽑아가지고 피 뽑으면 거기에 T세포가 있어. 그 T세포를 딱 분리해가지고 그 T세포들을 인공적으로 강화시켜보자. 그래서 그 강화된 썩내게 만들자 이거예요. 썩난 T세포를 어떻게, 왜? 환자 몸에서 뽑아낸 T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실험실에서 어떻게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이상적인 상태에서 아주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거기다가 T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자극제가 있어요. 뭐 BHA, 뭐 콩카나발린 A, 뭐 이런 그런 특수한 약품이 있어. 그거를 탁, 탁 주면 T세포가 활발해져. 그래서 그 T세포들을 어떻게 다시 혈관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자, 그 썩나고 활발한 T세포를 환자 몸 안에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활발하겠습니까? 그 T세포가? 환자의 몸에서는, 몸에 들어가면, 맨날 베타파야. 그러면 약화되버리지, 금방. 그래서 이거를,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고, 저는 이미 옛날에 다 해봤어.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동경대학에서 면역학을 연구하던 그 교수가, 우리 의과대학에 와서, 그래서 그분 딱 붙잡았지, 제가. 이분하고, 이 연구를 하자.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 실험실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몰랐는데, 이제 뉴스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생기란 게 있어야 되지.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인간의 재주로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면역 항암제도 뭐예요?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서 T세포가 강해져야 그 생기로 낳는 거지. 면역 항암제라는 인간이 맞는 것도 안 돼요. 자, 이러니까 이제 의학계나 제약계에서, 아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이 있어. 최후의 방법. 그 최후의 방법이 제4세대입니다. 4세대. 4세대 항암제라는 것이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시겠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개발 중인데, 4세대 항암제는 어떻게 해주는 항암제인가 하면, 자, 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는, 여기 보면, 무슨 현상을 이용하냐면, cancer reversion. reversion, cancer는 암이고, reversion은 뭐예요?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그러니까, 본래 암세포는 본래 어떤 세포였어요? 건강한 정상세포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이 됐다. 그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 있다. 라는 과학적 명칭이에요. 왜 이런 명칭이
나타났냐면, 과학자들이 암세포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암세포도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가. 그게 뉴 스타트요. 그렇죠. 이런 좋은 환경, 외부적으로도 환경이 좋아야 되고, 특히 내면의 환경이 좋아져야 돼. 여기서 맨날 베타파 인상 쓰고 짜증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환경이 나빠서 안 돼. 내면의 환경. 자, 그래서, the cancer reversion을 리버전이란 단어는 역전된다, 전환된다, 되돌아가는 것, 복귀 현상.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지금 이 제4세대 항암제는 한국에서 아주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서 카이스트에서. 중요한 연구들이 카이스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ancer cell, 그렇죠? 암세포. 요거는 normal cell, 정상세포. 암세포는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게, 암세포가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결국 뭐가 될 수 있다?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을수록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더 뭐예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리랑 고개를, 이렇게 높은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 여러분, 머리들 좋아요. 그래서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출 수 있는, 실험실에서 낮출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생산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런 다섯 가지 종류의 물질이 생산이 돼.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아리랑 고개가 낮아지면 암세포는 쉽게, 별로 어렵지 않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를 만들어, 제약해서 뭘 만들어내면 대박이요? 이거 다섯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보면 저런 다섯 가지 물질 주사를 안 맞아도 암세포들이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암세포, 암이 싹 나아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뉴 스타트를 했는데,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돼버릴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잘 되면 돼. 지금,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은 암 환자들은 왜 이렇게 높을까? 아리랑 고개가 이 다섯 가지 물질들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왜 잘 생산이 안 될까? 그렇지.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그놈의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어서 그렇다. 왜 꺼졌어?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러면, 이, 그러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뉴 스타트를 잘 했더니 정상세포로 돌아갔다 함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니까 저 다섯 가지 물질이 더 많이 생산돼가지고 아리랑 고개가 뭐요? 낮아지니까 암세포 정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약을 쓸까 고민할 거 없어요. 네?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만 받으면 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다 해두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기만 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암 치료 걱정 이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에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 진, 선, 미, 네. 그 속에 있는 힘이 생길 때.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암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다 치유가 되는 것인데 그 치유가 되게 하려면 뉴스타트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 뉴스타트에 올인 할 것이다. 라는 결심을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